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애틀란타 현지 연결해서 그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한인 뉴스 포털 운영하시는 포털 이름이 애틀란타 K죠. 이상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건 직접 취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취재하신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상황이요? 네, 8명이 사망을 해 중에 6명이 아시안 여성이고, 예. 백인 남성 한 명과 백인 여성 한 명이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그 중에 4명이 애틀란타 시내에 있는 스파 두 곳에서 발생한 4명의 희생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인 여성들이 70대 여성 2명과 예. 60대 여성 1명 그리고 50대 여성 1명 예. 총 4명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서 발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마사지 업소가 좀 네. 밀집된 곳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곳에 8곳의 마사지 업소가 반경 1마일 내 8곳의 마사지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모두 한국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곳이 이제 두 곳이 발생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두 곳은 예. 2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예, 밀접한 거리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용의자가 지금 검거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20대한 초반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그렇죠? 초중반. 네. 21세 백인 남성입니다. 아, 21세요.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근데 범행 동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직 수사 중이라는 단서를 달고, 네네. 성중독. 아, 성중독이요? 섹스 에딕이라고 하죠. 성중독을 예. 극복하기 위한, 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범행 동기를 발표했는데요. 희한한 소리네요. 아직 확실한 예. 것은 아니고요. 예.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런 성매매 업소에 드나들면서 예. 내적인 갈등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중독을 끊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용의자가 그 자기 SNS에 중국은 최대 악이다, 이렇게 썼다고 들었는데, 그걸 봐서는 이거 흔히 말하는 이른바 그 증오범죄 아닙니까? 증오범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예. 포스팅을 올린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만약 개입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시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냐라고 경찰이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아마 당연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중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으로 좀 몰아가려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 예. 저 진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아직 그 수사 중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참 충격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현지 한인 사회 분위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런 큰 사건은, 이런 좀 대형 사건은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예. 4명이나 또 다른 범죄자에 의해서 대량 예. 살상이 일어났고요. 그것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범죄여서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있는데요. 한인들은. 업소에서 이런 자기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문을 열어야 되나 저한테 문의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증오 범죄. 자, 이거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예, 예. 네, 1~2월 사이에만 500건 이상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와, 그렇게 많이요? 그것은 이제 예. 폭력이 동반된 사건이었을 것이고, 예. 폭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서라든지, 이런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부지기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아시안들을 비하하는 욕설이라든지, 그런 폭언이라든지, 또 특히 이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게 돼가지고, 예.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상현 대표께서도 직접 이런 거 좀
경험하신 게 있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주변 분한테 들으신다든지. 예. 뭐 앞에 대놓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예.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한다거나 예. 그런 느낌, 뭐 그런 뭐 분위기 이런 예. 것들은 뭐 미국에 사는 아시안 이민자면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일 같고요. 예. 뭐 특히 욕설 같은 걸 들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는 아니지만 네네. 뭐 이런 폭언이라든지 폭행까지 당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인명 살상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이런 대처를 해야 되나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아까 저 말씀하신 그 사망하신 분들 그 한국계 이분 다 그 50대 이상이고요. 근데 이분들 다 여성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여성분들이죠. 아. 거기 종업원들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런 이제 특히 그 인종차별적인 이런 범죄 같은 걸 보면은 뭐 조금 작게는 아까 말씀하신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폭언한다든지 욕하다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폭행자 뭐 어떤 휘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성이나 노인들, 약자를 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예, 그렇죠. 저항할 수 없고 예. 예. 저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아시안들을 상대로 한 좀 비열한 범죄죠. 예, 그러니까요.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올해 굉장히 저 수치상으로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예. 60%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네네. 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이후 그 백인 그런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사람들이 예. 좌절감의 표현으로 가장 힘없이 보이는 아시아 인종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아니냐. 예.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떨 땐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림자 아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예. 전혀 그거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던 차이나 바이러스 모든 예.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 근데 뭐 미국이 우리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한국 꽤 구분하기 좀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계를 뭐 아시안 한국인들한테 욕을 할 때도 Go back to China, 예.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Go back to China. 한국인 중국인을 예. 네. 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요. 예. 중국계에 대한 그런 폭언과 그런 공격이 결국은 한인들한테 전체 아시아계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수사법. 중국은 우리의 적이고 중국 바이러스 이런 것들 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예. 결국은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뭐 그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 범인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 중국인들 혐오한다면 제대로 뭐 알고나 그 범행을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다 아시아 사람 같이 보면 다 중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계 업소를 처음에 찾아갔었는데 나중 두 업소는 다 한국계 업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시안 업소를 노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 첫 번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차를 타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한 것이 한인 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예. 그 애틀랜타 시내 피드먼트 거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고요. 아시아계를 노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론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접 그 아시아계 혐오 범죄 멈춰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동양인 혐오 이렇게 심해졌다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실감 좀 하십니까? 이것도?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정도이면 굉장히 미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노인들, 지나가는 노인을 갑자기 쓰러뜨려서 네. 다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한인 여성 할머니도 83세 할머니도 뉴욕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정부에서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 이렇게 애틀랜타는 좀 그런 인종혐오 범죄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좀
제외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이런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는 없다. 이런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 우리 한국은 18일인데요. 그 지금 저 이 대표께서 계신 곳은 지금 현지 시간 한 오후 한 7시 다 돼가죠? 어떻습니까? 6시 50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현지 시간 18일이면 내일일 텐데 미국 하원에서 그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에서 예, 예. 그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아시아 의원들이 모인 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된 코커스인데요. 예.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주체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책에 대한 하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 증오 반대 법안. 네. 네. 증오 범죄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네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사망하신 분 네 분이지 않습니까? 한국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적은 미국 국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이분들 교포로 아직 보면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예. 근데 뭐 현지에서는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특성상 예. 예. 한국 국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저녁 다 돼가는데 오늘 뭐 새로 혹시 관련해서 나온 팩트가 있습니까?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그 지금 그 범인이 그렇게 쉽게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이 예. 아버지의 신고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버지 신고요. 아버지가 예. 이제 네 아버지가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놨었고요. 예. 범행이 일어나서 이제 수배가 내려지니까 아버지가 직접 보안관실에 전화를 해서 예. 추적 장치를 추적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이 되는데요.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나마 범인 아버지가 그거를 예, 잘 파악해서 알려줘서 그나마 빨리 네.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한인 뉴스 포털 애틀랜타K의 이상현 대표였습니다.